나이와 장르를 묵문하고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참된 한 참가자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줬는데, 그러니까 견주어도 성인이랑 할 수 있겠냐? 동지이 될 수 있을까? 네, 되겠더라고요. 아, 되겠더라고요. 네, 마지막에 제가 판단이 그런 예. 쪽으로 기울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대단합니다. 아,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특하거든요. 되게... 아, 그죠? 네. 근데 대단한 성량과 발성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어렸을 때 소리를 냈는데, 와, 나는 좀. 이게 경이롭기까지 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와, 참 부럽기도 하고요. 충동이에요. 네. 부럽다는 표현이 맞네. 이대로만 한다면 우승도 갈 수 있어요? 네, 우승까지. 23년 차 가수도 무대에 섰다고 합니다. 잊어야 한다면 잊혀진 그대를 다시 돌아올 이전에 아니라 콘서트 같았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노래해온 사람도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박선주 심사위원의 예고대로 저도 사실은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50세세요? 와 진짜 완전 거만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노래해온 사람도 있다는 것을 한번 그대를 기억조차 못하겠지만 아니 근데 7살짜리가 도대체 아 옛날 도대체 언제가 그렇게 그립답니까? 네,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그 때가 그립다. 키즈 카페를 자유롭게 갔던 그때가 정말 그리웠다. 예. 이렇게 그대를 여기에서 이미 사람들이 탄식하고 8개가 나왔어요. 최단 시간 올 하트가 나왔고 팀원들의 기립박스로 이 무대를 마쳤는데 예. 특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니 저게 어떻게 50대 목소리예요? 가창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무대.